그레이스토퍼 앱들 중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 하나씩 소개시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푸드 포 라이노가 옛날에는 여기 라이노 앱, 그레이스토퍼 앱, 또 HDMI 그 환경 맵이 정도만 있었는데 스크립트가 추가되고 비주얼 ARQ 스타일도 추가되고 다른 리소스도 추가되면서 이게 좀 돌아다니면서 공부하기 되게 좋은 곳이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그 플랫폼이 된 느낌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제일 많이 들어가는 곳이 여기 그레이스토퍼 앱인데요. 여기 뷰를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와지는데 제가 여기서 주로 사용하는 것들 한 개씩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Sort by 다운로드라고 하시면 다운로드 순으로 얘네들을 볼 수가 있는데 캥거루다, 런치박스다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캥거루는요, 그 물리엔진 시뮬레이션 하는 건데 이거는 캥거루 2.0 버전이라고 하죠. 2.0 같은 경우는 그레이스토퍼에 포함돼서 아예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그레이스토퍼 보시면 상단 탭에 캥거루2라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캥거루 1.0 버전이라서 설치하시면은 이제 캥거루가 이제 탭이 두 개가 되는 거죠. 런치박스는 패널링 할때 쓰는 거고요. 디바이드 도메인 스퀘어랑 아이소트림 같은 경우는 곡면 서피스 분할할 때 쓰는 거고, 곡면이 아닌 평면 분할할 때는 런치박스가 너무나도 쉽고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이 중에서도 뭐 패널링하고 스트럭처 모델링에 많이 사용됩니다. 네, 그리고 레이디버그 툴스라고 있는데 이거는 현재 무료입니다. 디바와 같습니다. 이거 빛환경 분석도 하고 이거 시뮬레이션 하는 툴인데 이 안에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이 친구들에게 후원을 좀할수 있어요. 약간 디바랑 경쟁 관계라고 볼수 있겠네요. 근데 무료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지만은 이게 컴포넌트 하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버튼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디바 같은 경우는 컴포넌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사용해 보시고 이거 무료더라도 이게 괜찮다 싶으면 이걸 쓰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파이썬 언어를 그레이스토퍼에서 할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 근데 이것도 6.0 들어오면서부터 아예 기본 설치되어 있는 애드온이 됐고요. 엘크 같은 경우는 지형 생성할 때 쓰는 건데 오픈스트림맵이라고 해서요. 오픈스트림맵.org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은 지역마다 .osm이라는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는데 요 다운받은 데이터를 엘크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오픈스트림맵에 있는 그 OSM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데이터가 좀 빈약해요. 뉴욕, 맨하탄, 아니면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오픈소스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건물들이 참 멋지게 다 디테일하게 모델링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픈스트림맵 자체를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좀 지형 생성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여기 클릭해보시면은 그 안에 튜토리얼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보고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퍼프핏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참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런 거 만들 때 쓰는 겁니다. 요런 거 이건 뭐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 되게 재밌습니다. 조금 넘어가서 카란바 3D가 바로 구조 분석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구조 좀 적을 때는 프리로 쓸수 있다가 좀 이제 구조물이 복잡해지면 그때부터 돈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파이어플라이는 외부 디바이스를 라이노로 연결할 때, 그레이스토퍼로 연결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파이어플라이노라든지 아니면 저기 키넥트라든지 사람 모션을 잡아내서 내가 라이노 안으로 들어가거나 할때 사용하는 게 바로 파이어플라이입니다. 자, 그리고 디바에 대해서 좀더 알려드리자면 디바는 diva4rhino.com 또는 solema.com이라고 검색하시면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이거 누가 개발한 거냐면 하버드 라이나트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인데 크리스퍼 라이나트. 이분이 원래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님을 하시다가 지금은 MIT에 이제 종신 교수님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개발한 그 프로그램 이름이 디바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어떤 기능들이 되느냐, 이런 그림자 분석 정말 쉽고요. 열환경 분석, 레디션 맵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태양광 패널을 어디에 설치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 그거 분석할 때 쓰는 게 레디션 맵입니다. 레디언스 렌더링은 실내 비태경 분석할 때 쓰는 겁니다. 글레어 같은 경우에 이제 눈부심 같은 것도 여기 그레이스토퍼의 개념을 좀 알려드렸고요. 이 모든 내용 좀 정리해가지고 제가 채널에다가 올려드릴 테니 그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동영상 채널 중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라이노 모델링부터 시작해서 라이노 건축 모델링, 가구 모델링을 아마 끝낼 거예요. 그리고 그레이스토퍼 같은 경우도 똑같이 기본부터 시작해서 중급, 고급, 응용까지 다 정리해서 올리려고 하거든요. 이거를 보고 공부하실 분들은 저희 디지트 채널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